자,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플로잉이라는 걸 할 거예요. 우리는 여기 공판에서 지금 데뷔 슬라이더를 사용하는데요. 보통은 가로바닥이나 카펫이면 데이비 슬라이더 같은 걸 쓰면 돼요. 데이비라는 뜻이 뭐야? 뭐의 약자야? 가끔 있는 내 약자예요. 그래서 코어를 기르기 위해서 특화된 운동기구, 이게 플로잉이에요. 하체로 가동성을 확보하는 로테이션 동작도 있겠죠. 여기서 둘 돌아나가는 동작. 손 올려. 시작. 밀어. 쭉. 둘.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더더더더, 이리 와. 그렇지. 잡아. 수평 유지해. 후, 올라올 때 후야. 비하인드넷 스쿼트. 비하인드넷. 비하인드, 비하인드, 비하인드넷. 그렇지. 뛰자. 들이마시고, 후, 로테이션. 오케이. 남자분 둘.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안해요. 센터컷 플로잉을 바꾸려 했는데. 아니, 그대로 유지. 시작. 거기서 후 로테이션 저한테 대각으로 봐줘. 봐주세요. 봐주는 것도 기르는 거야. 헤이, 로테이션 수평 유지, 수평 유지. 그렇지. 후 헤이. 자, 자, 우리 홍 선생님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. 나는 우리 홍 선생님 나중에 우리나라를 빛낼 골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헤이, 로테이션. 이해되셨죠? 후, 오케이. 그대로 내려가. 하체로만. 거기서 올라와요. 역시 필라테스 선생님들. 둘, 센터 에이스트. 자, 로테이션 가야죠. 로테이션. 로테이션. 자, 로테이션 할 때요. 저를 보세요. 둘, 셋, 후. 그렇지. 다시 뒤로 쭉. 아, 더 가도 돼. 거기서 올라와. 알아. 로테이션. 그렇지. 둘, 셋. 올라와. 야, 이 두 분이 역시 유격이 가동성이 나오니까 좋네요. 둘, 셋. 로테이션. 죄송해요. 저 엄청 늙은구나. 오케이. 자, 태평양인 줄 알았지. 비행기 착륙하는 줄 알았지. 이 두 분은 약하잖아. 그냥 그대로 미는 거예요. 옆으로, 사이드. 그냥 밀어도 되고요. 쭉, 갖고 들어오고. 밀 때는 그냥 밀리고, 갖고 들어오고. 이해되셨죠? 자, 쭉. 거기서, 깃발 뜨면 안 되죠? 고정발은 뜨면 안 돼요. 고정발은 뜨면 안 돼요. 자, 땡길 때는 옆에 측면을 이용해서 쭉 갖고 올라오고. 시작. 밀고. 거기서 쭉. 그렇지. 둘, 셋. 들이마시고.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. 별로 안 비싸요. 90몇만 원은 할 거예요, 이거. 지금 많이 싸져서 한 60만 원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. 세금이 붙어요. 얘네들이 스웨덴에서 직수입밖에 안 해. 가! 오케이. 자, 이건 지금 한쪽씩만 하지만 좌우예요. 그래서, 안쪽 측면을 이용해서, 저기요, 선생님. 자, 우리의 개그담당. 난 홍선생님이 최고의 골키트 트레이너가 되는 걸 믿다니까. 계속해요. 시작. 갈 수 있는 만큼만 거기서 끄집어내. 안쪽. 홍선생님 가는 거는 바닥 전체로 가지만 끌어낼 때는 안쪽으로 끌어내면 되냐. 그럼 여기가 먹겠지. 시작. 헤이. 볼 보고, 볼 보고 쭉 안쪽. 그렇지. 둘. 끄집어 당겨. 올. 홍선생님, 만선생님, 난 잘하는 줄 믿어. 헤이! 들이마시고, 땡겨. 오, 좌우에요. 야, 역시 필라테스 다르네. 둘, 들이마시고, 후, 들이마시고, 셋, 들이마시고, 넷. 자, 잠깐. 다섯 개만 촬영할게요, 제가. 너무 이뻐서 그래. 운동을 너무 이쁘게 해서. 들이마시고, 안쪽 내측 들이마시고 둘 셋 넷 오케이 굿. 잘하셨어요. 어렵지 않죠?